차를 무턱대고 구입하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를 사셔야 될 분도 있지만 사면은 조금 사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죠. 꼭 이 차는 저희가 안 됩니다. 저는 요번에 차 꼭 사야 돼요 라는 분들은 일단은 이 나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띠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새 차를 구입하셨는데 30일도 안 돼서 열흘도 안 돼서 차 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민연의 사고 수 없이 여러분들 잘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희 중저마마입니다. 이민연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채널 항상 고정해두세요. 이민연에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정보, 유익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중저마마입니다. 여러분, 이민연의 차를 사실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새 차 사실 분들, 중고차 사실 분들, 이민연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무턱대고 구입하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띠가 있어요 여러분. 차를 사셔야 될 분도 있지만 사면은 조금 사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삼재이신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서 차고사도 안 지내고 뭐 차부적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차 하나를 운영해 가지고 사고 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구입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민연에는 이분들은 조금 한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타던 차를 타셔야 되는 거나 아니면 꼭 이 차는 저희가 안 됩니다. 저는 요번에 차 꼭 사야 돼요 라는 분들은 일단은 이 나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띠를 알려드릴게요. 29살 개띠, 39살 쥐띠, 42살 닭띠, 60살 토끼띠, 68 양띠, 70살 뱀띠. 자, 이분들은 차를 새 차든 중고차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차에 대한 이 설이라고 할까요? 징크스라고 할까요? 꼭 사고 났던 그 차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앞에 바퀴가 문제가 되면 꼭 그 자리죠, 여러분. 이런 얘기만큼 이게 설일지 여러분들의 징크스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사고 수가 있다 없다예요. 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민연은 차 사고 수가 많으세요. 그런데 새 차를 구입하셨는데 30일도 안 돼서 열흘도 안 돼서 차 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자, 꼭 구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차고사 지내세요. 제가 3만 원에 차고사 지내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제 영상을 보면은 차고사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보다 제 안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차고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마궁의 예약실로 전화하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차고사를 조금 저렴하게든 뭐 어떤 방법이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고 가야지. 참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차 사고라는 게 지금 이렇게 그냥 대화로 얘기하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차 사고가 나버리면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특히 음주로 인해서 사고 수가,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다른 상대방으로 인해서 차 사고도 많이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자, 졸음운전으로도 나는 차 사고, 또 음주로 인한 차 사고, 그 다음에 신호와 지키지 못해서 차 사고, 그런데 29살 개띠가 차를 바꿨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제가 띠를 알려드렸어요. 차를 사시면 힘드신 분들이고 사고가 유난히 많이 나시는 띠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띠를 알려드렸고 여러분들 차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민연의 차를 사실 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 무턱대고 차 이쁘다고 내가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사 바로 바꾸지 마시고 이 영상 한 번만 딱 듣고 한번더 듣고 이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셨으면 여러분 원합니다. 자, 오늘 차, 사고, 매입, 고사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민윤의 사고수 없이 여러분들 잘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